왕이 될 상인가? 아닌 것 같은데. 표 어디가? 자리가 없군요. 다들 먼 길 이렇게 온 것 같은데 각자 어떻게?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데려다 주셔서. 네, 저는 저희 왕국에서 전윤기를 보내줘가지고. 아 좋겠다. 학년 왕자는 여행하신 것 같은데. 뭐 저는 여행하다가 네. 차가 없어갖고 롤스로이스 하나 뽑았습니다. 역시 플렉스. 뭐 뉴 왕자는 어떻게 왔어요? 이게 아까 말 타고 오던데? 아, 저는 TV 요 앞이라 걸어왔어. 아,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 가장 탐나는 좀 그 왕좌가 비어 있는데 잠시만요. 나에게 걸맞는 자리인 것 같소. 어쨌든 이 왕좌가 비어있는 이유가 또 따로 누구 오는 게 아니라 저희들 중에 한 명, 단 한 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더비 왕국에 비어있는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 11명의 왕자들이며 네, 앞으로 여러분은 총 3편에 걸쳐서 왕좌를 건 싸움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왕좌는 몇 편마다 누구에게 뺏길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네, 최후의 왕좌를 차지하는 1인에게는 특별한 리워드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네, 과연 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테스트는 어떤 것일지 우선 왕자들이 관상이 중요할 것 같은데 왕에게 꼭 필요한 관상이 네, 있단 말이죠. 저같이 뭐 날렵한 눈썹이라든지 제가 듣기로는 손이 커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목이 길어야 된다. 제가 듣기로는 그건 동물의 왕국 아닌가. 기대와 당신은 과연 왕좌를 차지할 자격을 갖췄는가? 네, 지금부터 시작되는 지덕체 테스트를 통과하여 그를 증명하라. 지덕체! 지덕체! 지덕체 뭔지 아는 사람 한번 지! 지능! 일단 말해봐요. 지능 그리고 네. 덕! 덕력! 덕력! 그리고 체! 체! 체력! 체력! 네. 법이 왕국에는 그 누구보다 용맹하고 지혜로운 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왕국에서 제시하는 상황을 듣고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상황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네. 예의의 지입니다. 오케이. 알고 있었어, 네. 알고 있었어. 아, 나 알고 모르는 척했어. 아, 누가 차를 막고 있어. 그래서 차 빼러 막 화를 냈는데 우리 소속사 대표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어 난감하다. 잠시만 아마 고민을 한번. 아 이거 너무 어렵다 근데. 아, 예. 어? 대표님이라. 빅스비? 조용히 좀 해줘. 일어날 시간이어서 아유 죄송합니다. 왜 저런 걸 알려고. 왜 이렇게 클래식한. 야 역시 왕자네. 어, 저희 비서가 항상 맞네. 이렇게 깨워줍니다. 아 비서? 나 뭐 준비해 주신 건 줄 알았어. 제가 해보겠어. 오케이. 네 대표님 와주세요. 너가 대표야? 대표 대표 대표, 대표 마음에 안 드는데? 자 급해 급한데 차가 막혀있어. 아 뭐야 이게 누구야. 펑 오케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발로 차. 아, 뭐 하세요? 차 빼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아 빨리 네. 내려와요. 차 끝나니까. 아, 네, 어? 아, 진대, 어? 아, 대표님! 서프라이즈! 선물이야! 롤스로이스! 아, 본인의 차를! 잠시만요. 어, 나빼드 이건 가능하지. 왜냐면 우리는 어쨌든 어때요? 왕자니까. 롤스로이스는 다섯 대 정도 있기 때문에 한 대 정도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차가 막혔다고 이렇게 하면서 내려와서 이제 본인의 차키를 건네주겠다. 대표님도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아주 지혜로운 상황으로 잘 풀어나갈 것 같은데 또 다른 아 이거 상상이 안 가는 상황. 어떻게 하지? 쉽지 않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그냥 이기는 거예요. 제가 했습니다. 자 사장님 누가 할 건가요? 내가 대표할게요. 상당히 까다로운 대표님 나왔어요. 자 띠르릉 뚜르릉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차 빼요 지금. 아, 지금 왜 차 안 빼는 거예요? 아 네 죄송합니다 지금 내려갈게요. 아, 지금 몇 분째 기다리는데. 화를 굉장히 많이 냈어. 어? 리얼해 리얼해. 어 상현아 여기 왜 있어? 어 상현아 여기 왜 있어? 어 안녕하세요. 어 나 지금 차 빼러 왔거든.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세차 좀 해드리려고 제 장비 갖고 왔거든. 어우 때가 맞네요. 괜찮아 어제 세차했어 어제 세차했어. 아 잠깐만 이 차 빼주면 좋겠다. 왜냐면 여기 뒤에 아... 좀 청소해주겠네. 어, 굉장히 빨빨빨빨 굉장히 굽신굽신. 아 근데 이건 진짜 상황이 어렵다. 아, 어렵다 어렵다. 상현이 형이 잘했다. 이렇게 하니까 어렵네. 이거 근데 좀 현실성 있었어요. 어 현실성 아, 딱 있었다. 전 현실성이 없었나요? 네.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 상현 왕자와 현재 왕자가 잘 지혜롭게 풀어낼 것 같고 이제 또 다른 상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 전문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건 그런 이건 일들이 굉장히 많죠. 자, 학년이 어. 나와주세요. 학년이가 잘하세요. 오케이. 제가 지금 모르는 사람 역할을 모르는 사람 역할, 에릭 왕자가 한번. 어?
한나! 어, 어, 아! 와! 무슨 일이야? 얼마만이에요? 그러니까. 와, 진짜 오랜만이다. 야, 너 얼마만인지 알지? 와, 밥에 넘어갈까요? 아니, 얼마만이, 아, 우리 얼마만이지? 와, 진짜 오래됐다, 그죠? 아, 우리 저번 주에 봤는데? 그쵸, 그니까요. 저번 주 몰라, 오래예요. 야, 야, 야. 와, 오, 굉장히. 아, 잠시만요. 야, 참고로 한계가 실제로 써먹는. 네. 아니요. 실제 상황에서도 써먹는 기술입니다. 이거 한현이가 직접 저한테 전파해줬어요. 약간 리액션을 크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거의 다 기억해요. 진짜 기억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네네. 그 제가 모르는 사람 한번. 네네. 네, 좋아요. 네. 하이. 액션. 어? 여보세요? 엄마. 뭐라고 엄마? 하! 야, 문 잠가. 아니세요. 끝났어요. 어, 나 아무것도 못했어. 준비하고 있는 중. 전화 원척해서 엄마가 급히 집으로 빨리 오라고 호출하셔가지고. 실제로 사용해 보셨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래요? 뭐. 아, 이거 굉장히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뭐, 해볼게. 네, 뭐 어쨌든 지혜롭게 해보겠습니다. 상대역을 아, 제가 또 해줄게요. 상대역. 지혜롭게 할 건가요? 네. 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자! 어? 영훈이 형, 오랜만이야. 어? 기억 안 나지 또. 어. 아, 미안한데 내가 사람 얼굴을 잘 기억 못해가지고 우리가 언제 오. 만났었지? 미안한데 한 번만 알려주면은. 아니야, 뭐 괜찮아, 다음 주. 아, 일단 기억을 잘 못한다고. 어,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말을 해놓는 거지, 기분이 안 나쁘게. 네. 그렇죠? 그냥 솔직한 거죠, 그거. 대왕자. 네. 자, 시작! 어? 주현아! 야,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누구지? 아, 나 있잖아, 너 초등학교 동창. 손영재. 아, 미안한데 내가 기억을 잘 못하거든? 아, 그런 거 같더라. 영재? 어. 아, 오케이. 아, 부친하게 지내자. 좋아, 좋아. 갑자기 친구가 된 거야. 좋아, 좋아. 기분 안 좋아. 근데 너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럽겠다. 약간 민망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이지. 굉장히 이건 지혜롭게 실용성이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음 문제 한번 자, 가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와, 이거는 진짜 어렵다. 죽이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하세요. 제가 근데 이제 네. 세진 씨, 상현 씨가 네. 이제 그 역 그거 해 주세요. 이번 역은 그거. 네. 이번 역은 삼성역입니다. 삼성역. 아, 나 봉은사에서 내렸어야 되는데. 어, 여기 앉으세요. 그런 척하고 이제 다른 그 지하철 칸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어서 갈 건데 회심이 이걸 했을 때 지금 반응이 없잖아요. 어떻게 지혜를 살려야 될지. 거예요? 아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지혜를 살려야 될지. 거예요? 아까 이렇게요. 아니야. 아니, 아까 그 도와주시오. 그냥 방금 뭐야? 조금만 짚어주세요. 아니, 야, 너무 수치스러워. 아, 갑자기 방구를 껴요? 근데 봐봐요. 결론적으로 지금 다 웃잖아요. 이게 너무 평소시 나. 제가 해보겠습니다. 큐한데요. 네, 할게요. 일단 할게요. 이번 역 해주세요. 뚠뚠뚜루뚜루 베스트 앞에서 아, 짜증나. 홍대 입구. 어? 홍대 입구. 어, 내려오겠다. 베스트 앞에서 황액 유니버스. 황액 유니버스. 베스트 앞에서 홍대 유니버스. 와, 진짜 나쁘다. 와. 아, 끝이. 아, 근데 신박했다. 아, 저희가 나 빼드렸어. 아니, 내가 봤을 때 킹 저거 했는데 진짜? 안 됩니다. 이렇게 지덕체 지금 지를 이렇게 확인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각자 이제 기억을 좀 더듬으면서 어, 이 사람께 난 가장 지혜로웠던 것 같다. 제 기억에 남는 지혜로운 상황만 한 명씩 얘기를 하면 얘기하고 그는 학년이의 그 모르는 사람 에릭의 네, 엄마 전화 받기. 주현이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영훈이 형 오늘 아무것도 원하는 느낌이 안 나왔을 때. 저도 학년이 이제 모르는 사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는 척할 때. 에릭이 전화 받고 갑자기 모르는 사람 아, 말 걸었는데 엄마한테 이제, 급한 전화 온 것처럼 Q왕자의 그 잠자는 스킬. 네, 네. 저는 네. 학년이 이제 모르는 사람인데 아는 척하는 거. 저도 이제 Q의 잠자는. 네, 저는 Q의. 저도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아, 학년 왕자의 모르는 사람 한 사람 손. Q 씨가 많아. 학년 씨 세 명. 세 명. Q 씨 손 네 명. 아, 나 아니다. 지혜로운 왕 테스트를 통과한 건 우리 지찬민 왕자가 통과를 했습니다. 박수. 네. 아. Q 씨. 네, 지금 하면 안 돼요. 왕좌에 오르기 위한 두 번째 관문은 바로
지덕체 중 덕인데요. 덕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평정심 테스트를 통해서 본인의 덕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예.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어, 됐다. 귀가 갑자기 똑바로 쓰면 몰입을 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흥분되면 좌우로 막 번갈아 가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야, 자유롭게 귀야. 너는 너가 진짜 왕자인 줄 알지? 당연하지. 와. 너가 에릭보다 정신연령 강연형이 말한 강연형자가 말하자마자 정신연령 낮은 거 알지? 에릭보다. 뭐야 이거 뭐야 아, 내가 이렇게 센 존재였구나. 아, 당연하지 네. 형 살짝 귀 너무 작아서 얼굴 좀 커 보이는 거 알지? 아니야? 형 이거 장난이야? 실제로 귀가 작아서 커 보여. 귀가 작아서 실제로 크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어, 끝이에요? 아, 오, 되게 평정심 유지 잘한다. 어. 내가 말할 때만 그러니까 악녀형 왕자가 말할 때 상당히 심하게 흔들렸어요. 일단 에릭하는 순간 네. 제이코, 너 학년이보다 솔직히 게임 못하는 거 알지? 당연하지. 오. 그냥 마음의 평정심을 먹었네 지금 얘는. 오, 어떻게 저렇게 안정이야? 형 제이코. 이제 한국말보다 영어 더 못하는 거 알지? 당연하지. 제이코, 나쁜 말도 잘하지? 당연하지. 어? 우와, 이건 얘한테 좋은 거잖아. 달라, 좀 일반 사람들이랑. 제이코 솔직히 맨날 우리가 천사 이미지 만들어줘서 더 착한 척하게 되는 거 알지? 당연하지. 한 번도 이렇게 움직인 적이 없어. 아, 제이코 왕자는 굉장히 평온해요. 네. 되게 마음이 평온한가 봐. 쿠야, 오늘 촬영 끝나고 숙소 가면 물고기 나한테 줄 거지? 당연하지. 물고기 친구들 산 거 후회한 적 있지? 당연하지. 뭐야? 당황했어. 많이 힘들었나 봐. 물고기랑 에릭이랑 물에 빠진 누구 할 거야? 당연하지. 물고기를 구하면 죽어. 아, 물고기를 선택해봐. 물고기를 구하면 물고기 죽어요. 물고기 뭐야? 아, 둘다 죽이는 거야. 물고기 구하면. 그러니까 선택해봐. 에릭이 될 거야. 너 잘 때 몰래 내가 네 물고기 밥 먹은 거 알지? 물고기 먹었으면 본인 손해 아니에요? 물고기 뺏어온 거 알지? 배고파서. 당연하지. 먹어도 되는데? 나 새벽에 목마를 때 어항물 먹은 거 알지? 당연하지. 어쩐지 좀 줄어있더라고. 아, 끝났어요? 아, 너무... 자, 갑시다. 황윤아, 응? 너 나랑 싸우면 진도. 지는 거 알지? 당연하지. 형, 복싱 배웠다고 자꾸 자세 잡는 거 되게 꼴불게. 당연하지. 맨날 이러잖아, 맨날 이러잖아. 황윤이 승마 좋아하잖아. 말이 힘들어하는 거 알지? 말 낙타된 거 알지? 그게 뭐야? 낙타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험하게. 근데 이게 칭찬도 오고 가야 돼요. 근데 나 딱 할 말 있었어. 형 그 막 돌고 뭔가 몸 쓰고 그런 거 하는 거에서 나서주는 거 굉장히 고마운 거 알지? 응, 당연하지. 이제 더보이즈 몸 쓰는 거면 학년인 거 알지? 당연하지. 앞으로도 계속 해줄 거지? 형 사랑해요. 나는 뭐 깔 게 없는데? 지현아, 멤버들 중에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당연하지. 느끼해. 규현이 요새 운동하잖아. 근데 자주 벗더라고? 이제 그 정도 아닌 거 알지? 아, 이거! 그 조기거든. 안 좋은데? 당연하지. 이렇게 안 좋은데?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원래. 규현아, 내가 오늘부터 게임 시작해서 너보다 잘하는 거 알지? 오. 당연하지? 이건 억지로 인정한 거다. 규현아, 노잼지 중에 제일 노잼인 거 같아. 저 재밌는 편이에요. 아, 이거 끝! 끝났다. 어? 아. 끝나니까 움직여. 끝난 게 그렇네. 진짜 좋은가 봐. 이렇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영훈아, 너 기사 떴던데 너 거기에 댓글 일일이 달더라. 그치? 당연하지. 너 솔직히 잘생겼단 말 지겹지? 당연하지. 형네 숙소 이제 멤버들의 소문으로 형이 새벽에 그 거울을 보고 트월킹을 춘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당연하지. 근데 진짜야. 누가 진짜로 했어 방금? 진짜야 근데 그거. 아우, 감사합니다. 되게 엄청 움직인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움직이는 걸로 쳐야 될 것 같아. 선우야, 고등 래퍼 때 너 돈 던졌잖아. 그거 네. 좀 안타까운 거 알지? 천 원짜리여서. 당연하지. 선우야, 네. 제이콥이 과자 먹고 네 마우스 엄청 클릭된 거 알지? 당연하지. 아, 근데
당연하지. 그래서 지금 그거 찐득찐득한 거 알지? 오, 당연하지. 소연아 너 소연아 근데 왜 숙소에서 소금만 입고 섹시 댄스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숙소에서는 그렇다 쳐도 회사에서는 옷 좀 입어주면 좋겠다. 이거 진짜 형이 부탁할게. 부탁이야. 들어올 수 있지? 아유 당연하지. 너 그 애교 부릴 때 가끔 좀 많이 오그라드는 거 알지? 너보단 낫지. 진 거 아니야 이러면? 아 맞아. 근데 솔직히 선우 너무 멋있고 귀엽고 진짜 최고의 막내인 거 알지? 당연하지. 아 선우야 좋아한다. 은지야. 네. 은지야 너 게임 잘하잖아. 근데 그거 다 운인 거 알지? 운도 실력이야 근데. 아 네 당연하죠. 아 자꾸 게임하면서 뭐라 하는데 자기도 진짜 못하는 거 알지? 형 거기서 거긴 거 알지? 아 맞아 어. 당연하죠 인정. 형 연습실에서 주현이 형 옷 벗을 때마다 형도 같이 벗는데 그게 보기 좀 불편한 거 알죠? 솔직히 본인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당연하죠. 너 마음의 상처였고. 야 아, 주현이 운다. 여러분 장난입니다 장난. 너보다 케빈이 몸 좋은 거 알지? 아, 내가 너보다 몸 좋은 거 알지? 당연하지. 아우 당연히 형 벌써 웃겨. 당연히 형 말 안 해줬으면 하는 거 지금 말해요. 나 적당히 해. 야 상인이 형 맨날 회사에서 자는데 솔직히 학년이랑 방 쓰기 싫어서 그렇지. 당연하지. 형 되게 본인이 제일 웃기다고 생각하죠? 당연하지. 근데 재미없는 거 알죠? 당연하지. 형 에릭이랑 싸우면 질 것 같죠? 당연하지. 너 알. 형 사실 예명 춘삼이 하고 싶었죠? 당연하지. 솔직히 상현보다 춘삼이가 더 잘 보이는 거 알지? 당연하지. 형 되게 더위 팬분들에게 남편 같은 이미지를 주는데 잘하고 있어요. 야. 당연하지. 네, 감사합니다. 예. Yeah. 형 솔직히 형 운동은 열심히 하지만 1년 전이랑 성과 없는 거 알죠? 야 이건 맘 상. 그래도 너보다 낫지. 아직 끝나지고 못해. 케빈 솔직히 네. 내가 더 그림 잘 그린 거 알지? 당연하지. 케빈 그림 알려줄까? 자꾸 그림을 알려줘. 진심이야 저거. 그림 알려줄까? 예 yeah, 언제든지. 케빈아 너 영어 발음이 안 좋던데 형이 좀 알려줄까? 당연하지. 아 형 솔직히 형 옷 입는 패션 스타일 솔직히 좀 별론 거 알지? 아 네 그림 낫지. 아니 에릭은 얻는 게 없어 야. 아니 근데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더 옷 잘 입는 거. 나왔다. 우리의 사랑둥이. 아, 긴장하지 말고. 그냥 안 했어요. 에릭. 네. 너 셀카 되게 부담스러운 거 알지? 당연하지. 살짝 외계인 같은 거. 당연하지. 에릭아 영어 알려줄까? 에릭 다리보다 머릿결이 더 튼튼한 거 알지? 에릭 갓 태어난 송아지 같은 거 알지? 당연하지. 내가 너한테 장난 많이 치는 거 너 성격 좋아서인 거 알지? 당연하지. 그래도 너 멋있어. 감사합니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딱. 이렇게 해서 덕! 지덕체 중에 덕이 끝났습니다. 몇몇 멤버들 빼고는 다 좀 침착했던 것 같아요. 품격 있는 왕자들이라서 그런지 맞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가장 이제 좀 제일 침착했다 하는 왕자를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이콥 씨가 그 평온한 얼굴을 잘 유지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인정합니다. 본인 차례도 아닌데도 당연히지를 인정해준 제이콥 형. 저도 이제 제이콥이 가장 침착하지 않았나. 오케이 세 표. 자 제이콥 손. 네. 축하합니다. 제이콥. 네. 아 굉장히 깔끔했던 거 알지? 근데 진짜 당연하지. 형은 형한테 딱 맞는 거 골랐다 진짜. 맞아. 아 이렇게 해서 덕의 테스트를 제이콥 왕자가 통과를 했는데 이제 채가 남았죠? 채. 네. 자 이렇게 대진표로 다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현재 제이콥 존은 이제 제이콥 왕자가 경미한 부상으로 더 다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 그럼 현재 그냥 올라가나요? 네. 와 근데 진짜 현재 왕자는 이제 부순순 올라가게 되었고 우리 뉴 상현 왕자부터 한번 대결을. 오 칼 돌리는 게 예사롭지 않아요. 자 뉴 상현 왕자 펜싱 게임 준비 시작! 오 무서워. 오 이거 때리거든 미안하다. 오 좋은데? 헤헤헤헤헤헤. 저도 들어왔어. 불 한번 일단 들었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빈정상했어.
재밌다. 보는 재미가 있네. 오 뉴. 1위는 생각밖에 없다. 어 들어왔어요. 나는 이거 몇 발 쳤는데 안 들어와? 이게 무슨 센스? 이게 무슨 싸움? 무슨 게임이야? 펜칭 원래 고급스러운 2대 0이에요. 야! 막을 생각도 없고 그냥 때려. 아 들어왔다. 왜 내가 안 들어와? 야 안 돼요. 아 몇 번 때렸는데 안 들어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네 문제 없어. 각자 인사.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그렇게 인사하면 좀 그렇죠. 반가워. 시작. 간질. 어, 야, 자기가 눌렀어. 자기가 눌른 거 인정. 자 1대 0. 자기가 이런. 첫 번째 게임쇼. 1대 1. 아니. 아우 이게 뭐 하는 거야? 야 우리 보고는 고풍스럽다. 자 2대1. 맞아 세상에서 제일 유치한 스포츠로 바뀌었어요. 딱. 조심. 오. 아, 야. 오. 야. 야. 끝났어요? 손은 패. 연승. 굉장히 이거 신경이 야, 이번 대결 털이 많은 자와 야, 털이 없는 자. 야 너 손 바꿔야겠다. 오랜 라이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오. 자 준비 시작. 규야 김 몸으로 혼란시켜. 김 혼란스럽게. 어 눌렸어. 동시에 눌렸어요. 둘다 눌렸어. 둘 다. 1대1입니다. 어 배 아파. 어느 정도는 내주면 맞아. 돼. 너무 이렇게 하지 말자. 어, 무서워서 그런 거. 피쳐. 너무 이렇게 하지 말자. 어, 무서워서 그런 거. 피쳐. 이래 시작하는 거. 말하는 거. 이래. 아, 자존심. 아, 케빈 이렇게 적극적으로 쳐야 돼. 이렇게. 아, 아프다. 이래. 어. 케빈 그냥 계속 맞아. 진짜 바보 같아. 자, 차렷. 경례. 시작. 부차. 어, 나왔다. 쫑. 너는 지금부터 내 말을 들으라. 일단 겁나니까 소리치고 보죠. 그를 보시고요. 선 나가면 1점 아웃이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맞죠? 와! 와! 둘다 나갔어. 안 돼 먼저 왔어. 아! 대박이라고! 1대 0. 어 근데 영훈이 근데 먼저 했으니까 너는 그냥 에릭을 때리는 거야. 스트레스 푸는 거야? 뒷짐 주세요 뒷짐. 오! 오! 뒷짐. 어 눌렀어. 2대 0. 2대 0. 아니 지금 몇 팀이시라고요? 2대 0. 아니 2대 1. 자, 기권 패 좋습니다. 재밌었다. 진짜 펜싱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도적 아니야 도적? 어, 이거 건주 같은데 건주. 나비. 어디서 본 거 있어요? 들어왔어? 어, 형 들어왔어. 형 자세 예뻐요. 아, 네 자세는 좋아. 형 자세 예뻐요. 아, 네 자세는 좋아. 아니, 로봇이야? 아니. 칼을 뺏어, 괴롭히는 것 같아요, 따라다녀. 눌렸어. 1대1. 아 이거 운동되네요. 아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 열심히 안 한다더니 제일 열심히 하는 모습. 어떤 방법을 써도 돼. 칼은 거둘 뿐. 칼은 거둘 뿐. 여기 들어왔어. 현지형 펜싱의 자세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펜싱이에요. 할 수 있다. 넘어가세요. 넘어가면 할 수 있다. 휙. 이 형은 나. 오. 이거 너무 힘든데. 오! 짝! 1위 1위 지는 것 같은데. 오! 할 수 있다. 오! 저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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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레 속도가 뭐야? 네, 그럼 마지막 대결 결승전입니다. 오! 야, 여기 Start from the bottom.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자와 그냥 앉아있던 자. 자, 시작합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시작. 우와. 오. 새로운 기술. 오. 바보 바보. 뭐가 이렇게 역시 어. 경험 없는 자. 위 아래 위 위 아래. 자. 오. 야, 잠시만요. 묵직해요? 네, 화려한 스텝. 아. 결승전답게 아주. 오, 가. 오. 결승전답게 아주. 오, 가. 오. 전사가 검을 놓치면 아유. 절단 진 거죠. 튀겠다. 오. 아깝다. 거의 다 왔는데. 과연? 오, 움직임이 화려해. 야, 조심. 결승전 나와. 세 번 연속 자기가 눌렀어. 내가 남한테 질 바엔 내가 지겠다. 와, 이렇게 현재는 여기서 올라오고 여기까지. 네, 이렇게 해서 지덕체 중에 마지막 관문이었던 체력의 이제 우승자는 바로 현지 왕자입니다. 축하드려요. 완전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혜는 지창민 왕자, 아큐 왕자, 그리고 덕에는 제이콥 왕자, 최혜는 이제 현재 왕자 다 1점씩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한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 동점이기 때문에 투표수가 또 마련이 되어 있대요. 와, 그래요? 굉장히 고퀄입니다. 이렇게 저의 손에 왕좌의 자리를 차지할 와, 왕자가 적혀 있습니다. 왕좌를 차지할 왕좌는 현재 두구두구두구두구 현재 같은데? 1인? 제이콥! 와! 굉장히 잘 어울려요. 약간 서프라이즈 나올 것 같은데? 자, 제이콥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은 주인공은 나니까 테스트전은 우디르급인데? 다음 편 기대해 주시고 근데 알아서. 그거 뭐 알아줘. 저 자리는 언제든 빼앗기고 안심하지 뺏기는 아, 그런 마이소. 자리니까 마이소. 방심하지 마시오. 방심하지 마이소. 왕관의 무게를 느꼈어요? 생각보다 가벼워서 저 근데 쉬울 것 같아. 네, 어떤 것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헤쳐나갈 거라 믿고 오늘은 이만 난 백성들을 살펴보러 가봐야겠어. 우리 집 밥 주러 가야 돼요. 혹시 뭐라고? 전용기가 도착했다고? 엄마! 오, 오랜만이야! 아, 재준석이야!